안녕하세요. 리뷰 깎는 영댕입니다. 최근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중급형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준수한 성능의 퀄컴 스냅드래곤 6.75 프로세서와 3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한 중급형 스마트폰 LG Q70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Q70에는 다른 LG전자의 스마트폰과 같은 노크온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서 켜고 끌 수 있는데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 Q70에 탑재된 LG UX 8.0은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준수한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동작 속도도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알림 화면을 살펴보면 각종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하이파이 쿼드덱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홈 화면은 기본적으로 앱서랍이 없는 형태로 설계되었지만 설정에서 앱서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지온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홈 터치 버튼은 취향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캡처 플러스와 같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기능도 할당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설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 Q70의 New Second Screen은 앱 기본 색상이나 사용자 색상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앱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LG Q70은 3.5mm 이어폰 단자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별도의 젠더 없이도 간단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시그니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하이파이 쿼드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음질 음원을 즐기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DTS:X 3D 입체 음향 기술도 내장되었습니다. 재난방송을 듣기 위한 FM 라디오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이어폰을 안테나로 활용하는데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하거나 자주 듣는 방송국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LG Q70에는 6.4인치 홀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모서리 부분에 전면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어서 동영상을 감상할 때 크게 거슬리지 않는 편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확대하여 화면 채움 기능을 이용할 때 홀린 디스플레이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의 일부를 가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일부 사용자들에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Q70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6.75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같은 게임은 화질 HD에서 크게 버벅거림 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9과 같은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도 큰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LG Q70의 홀린 디스플레이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약간 거슬릴 것이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브롤 스타즈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에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LG Q70에는 3200만 화소의 기본과 1300만 화소의 초광과 그리고 500만 화소의 심도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 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 아이폰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고화소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색감과 촬영 모드를 추천해주는 AI 카메라 기능도 내장되었습니다. 실제로 고화소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해보면 화각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이동하지 않고도 넓은 풍경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 Q70에는 다양한 필터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같은 공간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 Q70은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5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사물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웃포커스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배경에 흐림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인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 사진 기능을 이용하면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 그리고 ISO 값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서는 유튜브 라이브나 파노라마, 그리고 나이트 뷰와 같은 기능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확인해보면 AI 화질 최적화와 AI 팁 등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수평을 정밀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안내선 기능을 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 Q70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촬영해보았는데 별도로 컴팩트 카메라를 휴대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초광각 카메라가 유용한 편이었습니다. LG Q70는 준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스냅드래곤 6.75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요. 인터페이스도 빠릿빠릿한 편이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게임을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00만 화소의 고화소와 심도를 포함한 트리플 카메라는 아웃포커스 사진은 물론이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깔끔한 사진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과 성능의 밸런스 좋은 중급형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 LG Q70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